이 소리는 혹시 맞았어? 과학자야! 박사 토일렛이 또 변했어! 더 세지고 더 징그러워졌는데? 오랜만에 보니 다들 반갑구만. 내가 보고 싶지들 않았나. 내 새로운 능력을 잘 감상들 해보라고. 이제부터 파멸뿐이다. 아, 덤벼라, 지옥을 맛보게 해주마. 어? 진짜 살벌한데? 생각한 것보다 더 끔찍해. 아, 그러게, 무시무시하다. 어디 보자. 저 녀석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좀비 카메라맨 녀석인데 가까이에서 봐야겠군. 디지털화돼서 깜빡이더니 사라지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짓을 벌이는 녀석이 누구야?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우선 숨어있자. 어? 브론저! 큰일이야! 뒤에 좀비 스피커 스트라이더가 나타났어! 브론저가 위험해! 내가 당장 도와줘야겠어! 브론저! 뒤에 조심해! 고마워, 스피커맨! 아,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총소리가 났는데? 어허, 귀여운 사냥감이 저기에 있나 보군. 좋았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지. 내 부하랑 잘 놀아보라고. 가서 없애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어디 숨어있어? 이 녀석, 내가 달근달근 씹어주겠어.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오너라. 누가 쏜 거야? 근데 내 손이 왜 이래? 아까 그 녀석처럼 디지털화되고 있잖아. 누가 감히 나한테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이냐? 나를 이런 식으로 없애려고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건 말도 안 되지. 받아라! 이 겁쟁이 녀석들, 어디 숨은 거야? 걸리기만 해봐라. 플런저, 너는 저쪽으로 가서 누가 박사에게 레이저를 쏘는지 확인해봐. 내가 저 녀석을 막고 있을게. 알았어, 여기를 부탁할게.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빨리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해. 좋아, 이거다. 이 보드를 붙이면 날 수 있어. 이봐, 박사 똘마니, 나 여기 있다. 나 찾는 거 맞지? 이 녀석이! 감히 나한테 까불어! 간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너 같은 조물에게는 한 방이면 끝이다! 에헤이! 과연 그럴까? 받아라! 이 미꾸라지 같은 녀석이! 나는 미꾸라지가 아니라 민첩한 거야! 어때? 멋지지? 상대도 안 되는 녀석이 짜증나게 하고 있어! 넌 끝이다! 누가 끝인지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받아라! 이 괴물아! 네. 하하! 꼴 좋다! 이런! 왜 더럽게 입을 벌리고 난리야? 난 더러운 건 딱 질색이라고! 이끼! 거기 살아, 이 녀석! 내 레이저로 구워주마! 참나! 하필 또 역겹게 입에서 레이저가 나오네? 참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제 그만 설치고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 방을 준비해보실까? 레이저로 안 된다면 내 강력한 강철다리로 박살을 내주마! 내가 아까 말해줬을 텐데 나는 아주아주 민첩하다고 말이야! 내 다리를 감히! 그래! 지금이다! 하! 아주 잘 됐어! 이제 끝장을 내주마! 어딜 가려고! 넌 나를 벗어나지 못해! 역겨운 녀석!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잡아! 진짜 징그러워서 손대기 싫지만 할 수 없지! 그만 죽어라! 죽어! 어우! 아무리 때려도 돈이 안 풀리네? 이 괴물 녀석! 이제 다 됐다! 안 돼! 마법소사! 저쪽이야! 저쪽에서 계속 쏘고 있어! 저런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게 누구지? 찾았다! 이런...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어이야, 넌 플런저잖아! 그래, 잘 만났다! 죽어라! 아, 큰일이야! 여기서 탈출해야 돼! 아, 이제 어떡하지? 저 녀석 너무 강해! 어? 저건... 우와! 공작 아스트로잖아! 거기다 타카맨까지! 박사! 너... 결국 그런 모습으로 변했구나! 그래, 오랜만이구나. 타카맨,
누구든 상관없다. 모두 다 덤벼라. 제대로 상대해주마. 여기서 잠깐. 안녕하세요, 엘리트 TV 유머입니다. 지난 화가 끝나고 변경한 박사 토일렛 디자인이 별로라는 시청자 피드백을 반영해 새롭게 제작하겠다고 했던 몬스터. 이번 46화에서 변경된 디자인이 적용됐는데요. 많은 디테일을 손봐서 더욱더 좀비 같아진 것 같습니다. 변경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난 화에서 등장했던 박사 토일렛의 모습 함께 확인해볼까요? 아, 떨어진다! 플런저 살려! 내 부스터는 어디로 간 거지? 아, 저기 있다! 부스터를 잡아야 돼! 간다! 아, 조금만 더! 아, 잡았다! 어? 뭐야? 이거 고장난 건가? 아, 얜 또 뭐야? 이 좀비 녀석! 이거 가지고 사라져! 그래도 부스터 덕분에 한 녀석 처리했네. 어! 그래! 이거다! 이걸 이용하자! 이걸 타면 살 수 있을 거야! 끈을 풀고... 됐다! 아, 안 돼! 꽉 잡아야 돼! 플란즈,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아, 얜 또 왜 나타난 거야? 아, 너를 물어뜯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지! 아, 이 징그러운 녀석! 되게 더 성가시게 하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이러다 그냥 떨어지고 말겠어! 야, 좀비! 나 너랑 놀아줄 시간 없거든! 와! 휴! 겨우 탔네! 와우! 착지 성공! 와, 로봇 팔이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 이거 완전 신기한데? 그래, 좋았어! 이제 이 로봇과 함께 다 날려버리자! 받아라! 저런 허접한 좀비 따윈 바로 처리가 되는군! 이 로봇 성능이 아주 좋은데? 하! 플런저 제법인데? 아주 잘했어! 별 말씀을! 어? 앞쪽에! 또 좀비가 몰려온다! 공격해! 빨리 다 처리하자! 오케이! 동료들아! 좀비로서의 삶을 끝내주마! 그 비참한 삶을 끝내라구! 한 놈도 남겨둬선 안 돼! 다 공격해! 공격! 배고파! 우리 공격이 먹히고 있어! 다 제거할 수 있겠어! 어? 뭐지?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데? 삭제된 콘텐츠라고? 좀비들이 다 이상해! 디지털화되고 있어! 갑자기 뭐야? 다 사라져가고 있어! 스피커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우리에게 이런 기술은 없어! 어? 좀비 소리다! 이제 나를 상대해야 할 거야! 어때? 한번 붙어볼까?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그거 아주 좋지! 무기 좀 챙기고! 스피커맨! 시작하자! 알았어! 저 건방진 녀석을 제거해버리자!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당연한 소리! 나 플런저가 너 따위 좀비한테 당할 것 같으냐? 건방진 녀석!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떠들 수 있는지 보자! 나이 녀석! 뭐? 입만큼은 타냐? 이 역겨운 좀비야! 이제 좀 진짜 죽어!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그 앙상한 팔로 뭘 하겠단 거냐? 으악! 내 팔! 이건 나! 안 돼! 내 다리! 의기양양 하더니 몇 번 공격한 거 가지고 호들갑은 이제 진짜 끝이다! 이 소리는 뭔가 심상치 않아. 하! 엄청난 것이 오고 있어! 대체 뭐지? 거기 누구야? 난 못 알아보겠어, 플런저? 난 네 날만 기다렸는데 말이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라고. 알고 있지, 과학자. 당신은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치맨인가? 나를 만든 건 바로 너였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나를 죽이지. 이 바이러스가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거야.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날 믿어. 이제부터 훨씬 더 아플 거야. 안 돼! 하지마!
저 녀석이 우리 스피커맨들을... 가만히 있어라. 이런, 아직 안 끝났는데 성가시게. 내 동료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떨어져! 용감한 친구들아, 너는 아프다. 이건 나...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겠지.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지. 싫어, 제발 그만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이런, 스피커맨들의 자랑이 말이 아니군. 야, 빨리 일어나! 나 시간 없으니까! 진짜 힘은 엄청 세긴 세구나. 그래도 힘만 가지고 안 되지. 내 레이저도 만만치 않다고! 가소로운 녀석! 우리 스피커맨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걸로 상대해 주겠다. 얼마든지! 어떤 걸로든 나한테는 안 될 텐데!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더 트레이딩이 전에 말이야! 뭐 한 거야? 넌 한 손으로도 제압이 가능하다고! 이제 1레벨을 알겠지? 자, 그러니 끝을 내주마! 네가 힘 좀 세다고 설치는데 나도 타이타냐고! 뭐야? 이제 양쪽팔이 다 없어졌군. 그러면 고어로 상대해주면 되지! 받아라! 그래, 사이렌 타이탄! 그 끈기 하나는 인정해주마!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나를 이길 순 없다! 그래, 그래. 거의 다 됐어. 됐다. 내 몸속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만 좀 난리치라. 아픈 거 아니라고. 안 돼! 아주 훌륭해. 끝장내버려. 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 오씨...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비상이다! 빨리 움직여! 우리 기지가 위험하다! 빨리 무기 챙겨! 모두 전투 태세를 갖춰! 어디에 가보실까? 감히 우리 스피커맨 기지를 쳐들어와 겁을 상실한 놈들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지!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얘들아, 가자! 이거 떨리는데? 어? 문이 열린다! 자, 모두들 긴장해! 집중해! 집중! 어? 사이렌맨이! 자, 많이들 궁금했을 거야! 이게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타이탄이야! 내가 지금부터 얘를 말이야! 제발, 안 돼! 하지마! 얘를 말이야! 이렇게 반으로 찢어놓을 거야! 어때? 내 마음에 드나? 좋아, 이리로. 이제 손에 넣었어. 아주 반짝이는군. 이 안에 있던 건가? 쓸모없는 거군. 이제부터 자기들 가지! 저 악마 타드맨 녀석! 감히 우리 사이렌맨을! 나도 공격해! 음파 공격을 퍼부! 괴로워! 듣기 싫다고! 그만해! 오호, 내 창조물이 마음에 좀 들려나? 올 때가 됐는데... 모두 죽여라! 너희 스피커맨들은 항상 내 계획을 방해했어! 지금 이 시간부로 너희 끝이다! 가라, 좀비들아! 야, 저것들 다 뭐야! 다 우리 동료들이 좀비로 변해버렸잖아! 징그러워! 언제 저렇게 다 변해버린 거지? 그만 얘기하고 집중해! 저렇게 되기 싫으면 빨리 공격해서 없애버려! 어? 으아! 이럴 수가! 안 돼! 가! 스피커맨들 기지가 다 좀비들로 뒤덮였군! 아, 머리가 어지러워! 에러가! 가! 플런저? 왜 그래? 정신 차려! 응? 너 어디가? 뭐야, 쟤 왜 저래? 수가 너무 많아.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어. 어? 이 소리는 뭐지? 저건 스피커 좀비야! 안돼! 좀비 타이탄 스피커맨을 향하여 음파를 발사하라! 이따위 공격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 그럼 이제 가보실까? 히야! 이건 몰랐지? 받아! 우리도 도와줄게! 모두 한꺼번에 공격해! 우리 스피커맨의 힘을 보여주자! 코어를 공략해! 이것들이 봐줬다니 진짜 귀찮게! 좋아! 나도 발사! 용감한 전사의 공격을 받으라! 어때? 아프지? 방어했지? 으아! 그래, 꼬마야! 너의 무모한 공격에 놀라긴 했다.
이제 놀아주는 건 끝이다. 잘 가라. 너희들도 이제 다 물러가라. 봐주는 건 끝이다. 거기 꼬마야, 도망가봤자 소용없다. 안 돼! 저 이빨에 찔려 죽고 싶진 않아! 저리 비켜! 저쪽으로 도망가자! 앞을 막다니 날 보내줘, 이 좀비 녀석아! 너한테서 도망갈 생각을 하다니 꿈도 야무지구나! 가라! 이럴 수가! 자유자재로 조종하고 있어! 설마 안 돼! 안 돼! 동료들처럼 좀비가 될 순 없어! 이런 막혔잖아! 이제 난 끝났어! 좀비밥이 되고 말 거야! 제발 저리 가라! 맛있게! 밟아서 미안! 내가 급해서 말이야! 너희 같은 징그러운 녀석들한테 우리 요원들이 물리게 둘 순 없지! 난 젠틀한 플런저니까! 그래! 우선은 살려주고 보자고! 조금만 더! 후! 저리 됐다! 다행이야, 스피커 우먼! 다친 데는 없어? 난 괜찮아. 근데 날 왜 도와준 거야? 난 너희의 적이잖아. 이런, 연합분들이 모두 우릴 도와주고 있다니. 자, 스피커맨들, 빨리 카메라맨 비행선으로 올라와. 알았어, 정말 고마워. 이제 저 골칫덩어리들만 남은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냐? 우리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거든. 다 죽여버려라, 쓸어버려. 전보다 좀비들이 더 진화됐어. 정말 끔찍하군. 내 업그레이드된 능력으로 쓰레기들을 말끔히 처리해주마! 다 덤벼라! 이 사악한 좀비들아! 나, 카카메니! 돌아왔다! 이런, 너는 좀비가 된 탓으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구나! 영혼 없는 추악한 삶을 끝내주마! 친구야! 이제 그만 쉬어라! 끔찍한 행동은 이제 그만해! 좀비로서의 너의 삶은 이제 끝이야! 내가 꼭 끝내주고 말겠어! 저 나쁜 타드맨 녀석! 역병 의사한테 붙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다니! 다음에 보자, 다카맨! 그래, 다음 계획을 가져와봐라! 무슨 계획이든 나한테는 안 통할 테니! 다카맨 이 녀석이! 네가 감히 나한테 까불어? 건방진 녀석! 제대로 상대해줘봐! 이 정도 공격쯤은 방패로! 비겁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소용없다, 타카맨! 포기해라! 이 얍삽한 녀석이! 땅이 흔들려! 떨어진다! 다드맨! 네가 이런다고 원하는 걸 얻을 것 같아! 정신 차려! 이건 또 뭐야? 살려줘! 잡았다! 이제 안전하니 안심해! 이제 그만 끝을 내주마! 잘 가라, 타카맨! 빨리 내려가자! 빨리 끝내고 멀티버스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원들! 어서 피해! 고마워, 타카맨!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해보실까? 받아라! 좋아, 가보자! 새 무기들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군! 난 너같은 야비한 녀석이 제일 싫어! 악마와 거래하는 걸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넌 우리를 배신했어! 네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안 돼! 그아!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다드맨, 이제 끝이다! 이 정도쯤이야! 잡았다! 이제부터 널 잘근잘근 갈아주마! 그래봤자 이런 공격들은 이미 다 예상된 것들이지! 내가 이 체인을 다 끊어버려주마! 네가 깨우치길 바랬는데 역시 넌 구제불능이야. 할 수 없지.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잘 가라, 다드맨! 안 돼! 이제 완벽한 마무리를 해보실까? 다 불태워주마! 저것들이 어딜 도망가려고! 이런, 비행선이 격추됐어. 타카맨! 위로 올라와서 타스맨 좀 막아줘! 어? 그래, 알았다. 플런저, 바로 갈게! 이 조무래기 녀석들, 다 없애버려주마! 좋아! 이제 됐고! 오! 뭐야? 누구야? 야! 너 좀비! 아직도 여기서 설치고 있는 거야?
저 녀석이 계속 짜증나게 하고 있어. 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 엄청난 에너지야. 안 되겠다. 이건 어떠냐? 어? 뭐야? 이 녀석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아래로 떨어진 건가? 에? 저건 또 뭐야? 이런 이런 좀비 친구, 전투 중에 방심하면 안 되는 거 모르나 봐? 저기 또 몰려오고 있군.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좋아, 여기다! 지금! 안 되겠다! 우선 여기 벗어나자! 제발 날 살려줘. 너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지금 이렇게 된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야. 너는 더 강해질 거니까 말이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날 살려줘. 그래, 널 새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자, 이제 타드맨을 물어.